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아침이라 굉장히 상쾌합니다요. 아, 제가 어저께 이거를 밑에다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않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두고 갔더니요. 세상에 이게 입장이 갔다 오니까 시들어서 다 타버렸어요. 이렇게. 그래도 혹시도 몰라가지고 그냥 물을 이렇게 듬뿍 줬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이게 삼목둥이잖아요. 요거 하나만 빼고. 어저께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 의정부 들꽃사랑이 아침에, 9시 한 20분, 30분 사이에 출발하면 갔다 오면 한 5시, 6시 되거든요. 오는 길,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요렇게 새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 목초롱인데 얘도 막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햇볕에 뒀더니 이렇게 됐고요. 얘도 축 처졌어요. 그래갖고 물을 듬뿍 주고 내려놓고 얘도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그냥 또 피해가 나왔네요. 이 햇볕이 어제 날씨가 33도 뭐 4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더운 데다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요 아이는 요렇게 그대로 요렇게 두고 갔는데 요 아이는 아침에 좀 스프레이를 낮게 했어요. 그래서 괜찮았고 이게 6월 15일 날 이제 그 분갈이를 했잖아요. 오늘이 7일째예요. 어저께 그래서 저녁에 물을 줬어요. 어저께 물을 얼만큼 줬냐면은요. 소주컵으로 한컵 정도를 싹뺑 돌려주고요. 이제 또 저기는 계속 합니다. 스프레이는. 스프레이는 어저께 이제 물을 줬잖아요. 얘가 좀 물을 먹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5일 정도 지나서 이제 줄줄 간수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 하신 분들은 아이고, 애 많이 쓰시고 수고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죠. 햇볕에 있는데도 이렇게 이제 그 쨍쨍 나는데도 이렇게 괜찮아지잖아요. 요러면은 아침 저녁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를 하시다가 한 5일 정도 지나서 이제 간수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 주시면 돼요. 컵의 저기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요런 거는 한 5일에 한번 주시면 되고요. 이게 흙이 바짝 다 마른 다음에 주셔야 돼요. 너무 자주 주면 안에서 물러요, 얘가. 그리고 요 정도는 한 6일, 7일 정도 줘도 충분해요. 물을 줄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화분이 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크면 열흘에 한번 정도 줘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댓글에 보면, 매일 줘도 괜찮아요. 하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 뿌리가 나서 튼튼하고 이렇게 이제 마사 위주로 야생토 위주에 이렇게 심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고니아 자체가 건조하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흙이 물을 줘가지고 이 분이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짝 마른 다음에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베고니아는 잘 자라요. 그래서 물을 며칠에 한번 준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동국토기에서 요게 산 화분이에요. 요게 베트남 수입 화분인데 이게 11,000원인가 아마 그렇게 준 화분인데 지금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화분은 문의해 보시고요. 또 요거 볼리비안시스 베고니아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있는데 요것도 물은 많이 주지 않고 제가 키워요. 요건 화분이 좀 작죠? 요래 가지고 5일에 한번 정도 물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이게 아이고 갑자기 또 이거가 이름이 스파크 베고니아잖아요. 꽃이 이제 요것도 옵니다. 요렇게 스파크 베고니아. 요렇게 다 겨울잠을 새아이 다 겨울잠을 잤어요. 이렇게. 근데 요렇게 이제 요 꽃이 요렇게 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한 5일에 한번 얘랑 물을 똑같이 줘요. 지금 현재. 근데 5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데요. 이게 햇볕이 쨍쨍 나가지고 건조가 빨리 되잖아요. 그러면 뭐 4일에도 줘요. 근데 요즘 이제 비가 요즘 자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 돼도 안 말라요. 그럼 10일 정도 돼서 줘요. 이해가 가실까요? 물 주기가요. 중간에 지금 비가 요즘 계속 오고 있잖아요. 어제도 살짝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공기가 습해요. 근데 이제 내일 또 이틀 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물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가셔야 돼요. 비가 계속 오는데 이게 화분이 좀 젖어 있잖아요. 이러면은
물음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고니아를 키우실 때는 일기예보를 잘 보시고 그 일기예보가 이제 온다 이랬는데 이제 오늘 좀 이제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을 줘야 되는데 내일 이틀 비가 오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오늘 물을 줄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살짝 줍니다. 살짝. 소주컵으로 요렇게 돌려서 양을 줄여서 그래가지고 그 습에 비 오는 날그 장마의 습에 대비해서 물을 살짝 주고 넘어가고 그 장마를 이제 장마철 물 온도 물 관리는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베고니아가 예쁘긴 한데 키우기가 조금 좀 까탈스럽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키우시면 되는데 장마 한 이틀 전쯤에 물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화분이 어느 정도 마르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장마가 진다, 이러면 열흘 보름 위에 물안 줘도 괜찮아요. 그냥 장마철에는 물을 장마되기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물을 줘갖고 장마철에는 물안 주고 그냥 키웁니다. 요거요. 더잘 자라요. 자, 요렇게 키우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께서 많이 그 댓글에 궁금해 하십니다. 요런 거 타이거 베고니아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반대로 좀 돌려놨는데요. 한쪽으로 자라가지고 한쪽 엄청나게 무성합니다요. 이렇게 무성해요, 무성해.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막 이렇게 햇볕 따라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것도 물한 열흘에 한 번씩 주고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이 많이 주면 탈이 생겨요. 베고니아는 이게 이제 이해 가실까요? 베고니아는 정말 이 분이 한 번은 물을 주고서 이 화분에 물이 바짝 마른 다음에 다시 물을 줘야 돼요. 베고니아는 잘 키우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베고니아가 여기 또 키우고 있죠. 이거 구금 베고니아 선물 받아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그 사장님 댁에는 동키 사장님 댁에는 꽃이 피었는데 전 아직 꽃이 안 피고 있어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싹이 안 나와요. 지금요. 이게 참왜 이런지. 세 개만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얘도 이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물을 듬뿍 주고 있습니다요. 자, 베고니아 관리는 이렇게 하고요. 요즘은 요거 제라늄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한 2시간 이상 요거 제라늄을 잎을 다 제거를 했어요. 자, 잎 제거하시는 거 보실까요? 자, 여기 보세요. 밑에 거. 시원하게 깔끔하게 다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자, 요렇게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요렇게 여기를 입장을 잘라 놓으면 요렇게 제치면은 요게 떨어져요. 제라늄은 요건 아직 덜 됐네요. 자, 요렇게 밑으로 내리면 떨어집니다. 요렇게 잘라 놓으면 요렇게 안 떨어지는 걸 억지로 따면은 여기에 저기가 생겨요. 그 균이 들어가서 제라는 저기 하니까 억지로 따지지 마시고 어느 정도 마르면은요 뒤로 요렇게 제치면 그냥 저절로 떨어져요. 저절로 요렇게 요렇게 저절로 떨어질 때 잘라놓은 거를 요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많이 많이 밑에 걸 많이 자르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초록초록한 잎도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주 그냥 뼈다귀만 남도록 그냥 몇 장만 놔두고 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요것만 빼고 제가 어저께 다 정리를 했어요. 이 잎을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잎이 떨어집니다. 요 이제 자른 그 대가 반대로 이렇게 젖히면 자동으로 이렇게 똑 떨어져요. 요렇게 해서 재라는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때요? 시원하게 지금 얼른 해주셔야 돼요. 장마지기 전에 재라늄은 이제 요렇게 하셔서 하시고 장마가 지잖아요. 그럼 물을 줄여서 좀 주세요. 물을 그동안은 이제 물을 간수를 할때 시원하게 이렇게 다 따졌어요. 물을 간수를 할때 지금까지는 막 쭉쭉 줬잖아요. 많이 듬뿍 줬는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이제 그 물을 주는 양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장마철에는 하시면서 이제 가야 돼요. 목만 축일 정도로. 얘를 뭐 성장을 시킨다, 꽃을 본다, 이제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여름에 이제 가장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입장을 다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입장 이렇게 싹 제거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혹시 약을 안 치신 분들은, 무름병 약을 한번 치세요. 무름병 약. 얘는 깍지보다도 무름병이 잘 와요. 어디에 무름병이 오냐? 이런 목대에.
이런 목대에 물음병이 와요. 이런 목대에. 그래서 물음병약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입장에 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목대에다가 이렇게 살포를 해주세요. 작년에 제가 쳤는데 하나도 저기 안 되고 진짜 깨끗하게 잘 났어요. 이렇게 보세요. 재작년에 이렇게 다 아팠어요. 이런데 아이가 이렇게 물음병약을 안 쳤을 때는요. 이게 많이 아파갖고 이게 한 7, 8년 지금 자란 아이인데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물음병약 치고 하나도 진짜 손상된 게 없어요. 그래서 농약사에 가면 있어요. 물음병약이. 제가 쓰는 거는 15,000원 주고 사왔는데요. 물음싹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물음싹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농약사에 가서 물음병약 이렇게 하셔서 화초에 치는 물음병약 주세요. 이러면은 그게 없어요. 이게 작물에 치는 물음병약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제라늄은 요런 식으로 해서 물음이 와요. 저 지금 봤네요. 어저께 딸 때는 몰랐는데 요런 식으로 여기 한 물음이 온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이상하죠. 이렇게 잎에 멀쩡한 요런 줄기에 이렇게 물음병이 와요. 지금 보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까보니까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제라늄은 이미 발견했을 때는 좀 늦는 경우가 있어요. 요 괜찮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줄기에 옵니다. 그래서 약을 치실 때는 줄기 위주로 입장 위주로 치는 게 아니라 줄기에다가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물좀 줄여주시고요. 장마철에는 비가 오는 그 습도로 얘가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분이 장마철에 이렇게 젖어 있는 것보다는 말라 있는 게 좋아요. 저도 물준지가 지금 장마가 진다 그래갖고 물준지가 지금 어제 아침에 물을 줬어요. 한 장마 한 3일 전에 물을 이렇게 미리 줍니다요. 그래갖고 장마철에는 물을 거의 안 주고 얘를 키워요. 그래도 공중에 있는 습도를 흡수를 하면서 얘가 잘 자랍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제라늄 관리 한번 말씀드렸고요. 카랑코에 키우시는 것들도요. 밑에 아래를 카랑코에는 제라늄만큼 힘들어하진 않아요. 근데 요거 저번에 그 분갈이 해놓은 거잖아요. 밑에 하엽이 약간 있으면 요런 것도 좀 따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따주셔도 됩니다. 요건 다 죽어가는 거 요렇게 분갈이를 해놨더니 아이고야 고맙다고 이렇게 꽃도 피워주네요. 요거는 뭐 그냥 가망이 없던 그 아이죠. 가망이 없고 요거 하나 요렇게 매달려 있는데 요거 뽑고 요 아이만 삽목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두 아이는 요렇게 가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죠. 요거 그냥 다 죽어가는 거 있죠. 요거 가지고 와서 세개 분갈이 하나예요. 요거는 자르고 요거는 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 원태가 죽네요. 요렇게 자, 두 개는 이렇게 성공을 했고요. 요거는 그거예요. 엔젤 카랑코에 삽목해 놓은 거예요. 삽목이 이렇게 예쁘게 두항 여기 잘 됐어요. 있죠? 삽목 잘 되죠? 이거 뭐 꽂아 놓고서 스프레이 뭐 4, 5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 이렇게 주면서 키우면 이렇게 삽목이 잘 됩니다. 엔젤 카랑코에. 그리고 엄마 한번 볼게요. 엄마 이렇게 싹이 또 나오고 있죠. 요런데 요 이파리 두개 놔두고 잘랐는데 여기서 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잎들이 이렇게 무수히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여기서 이 끝에서 꽃을 다볼 수가 있어요. 많이 자랐죠. 이렇게 뾰롱뾰롱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요거 잎두장 놔두고 바로 잘라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많이 나와요. 또 계속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제가 이게 4, 5년 키웠는데 키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나무처럼 이렇게 됩니다. 요거 엔젤 카랑코에는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아, 제라늄이요. 이 랜디는 제라늄보다 물을 조금 더 저기 먹이면서 켜야 돼요. 이거는 랜디가 약간 좀그 뭐라 그럴까? 물을 제라늄이랑 똑같이 주면은요. 얘는 더 힘들어해요. 얘는 제라늄보다 물을 조금 더 주고 키워야 돼요. 물을 조금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말라버려요. 이게. 아이고, 저도 저번에 한번 이걸 물을 한번 놓쳐서 이렇게 말라가지고요. 아주 힘들었어요. 요거는 제라늄보다 물을 조금 더 주고 키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라늄 하엽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정리했답니다. 다른 것들도 하엽 정리를 지금은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마늘 액비를 이제 해서 효과를 보신다는 분도 굉장히 많으셔요. 저는 이거를 쓰고 매일 써요. 매일 양이 많으니까 매일 쓰고 하루 정도 우려서 그냥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쓰는데요. 하루 정도 우렸으니까 제가 이거 거의 한달 가까이 썼잖아요. 한달 가까이 썼기 때문에 쭉정이 마늘입니다요. 이거 언니들이 그 베란다에 걸어놨더니 겨울에 다 쭉정이 됐다고 버린다는 거 제가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더러 이렇게 마늘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쭉정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담궈 놨다가 그 물을 주는데요. 이 물을 그 굉장히 이제 그 며칠에 한번 주는지 굉장히 궁금하시는 분이 또 많으시네요. 나무로 된거 있죠? 이렇게 치자. 이렇게 나무로 돼 있잖아요. 나무로 돼 있고, 이런 나무로 돼 있고, 이런 거다 나무로 돼 있잖아요. 나무로 돼 있고,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는 거 있죠? 이거 담배도 거름을 굉장히 많이 요해요. 이거 이제 처음 초보분들은 이게 영향이 많이 요할까? 적게 요할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우신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꽃이 많이 피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게 꽃이 아이노간사시인데, 꽃이 많이 폈고, 나무로 돼 있잖아요. 이게 애니시다예요. 애니시다도 나무로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죠? 이렇게, 이거 지손이 풀떼기잖아요. 풀떼기. 이런 건 풀떼기. 자, 이거 구분을 잘 하세요. 이거 나무죠, 나무. 나무, 체리 세이지 나무예요. 그리고 요거는 함박 자스민이라고 이렇게 나무예요, 나무. 이렇게 나무로 된 거는 거름을 조금 좀 주셔도 돼요. 그런데 요건 중간 정도고요. 풀로 된거 있죠? 2%. 이렇게 2%된 거. 이런 거2%돼 있잖아요. 2%돼 있는 거. 그다음에 요렇게 가시게 되면 요런 거. 요런 건다 연약하잖아요. 2%된 거. 요런 거는 열흘에 한번 연하게 약하게 그 농도를 더 약하게 이렇게 주시고요.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별과감이가 정말 많이 폈어요. 지금도 올라와요. 지금도 막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 열흘에 한번 줘요. 연하잖아요. 이게 연한데 꽃은 많이 피어주고 있지만 나무로 돼 있지 않죠. 이런 건 열흘에 한 번은 주고요. 이렇게 찔레 장미, 그 다음에 이런 거 꽃이 막 무수히 피고 있잖아요. 이거, 아유, 이거 이제 좀 따내야 됩니다. 제가. 자, 이렇게 따내야 되는데, 참 얘가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제가 걱정인 아이 중에 하나예요. 자, 새수는 돋아나는 게 초록초록하죠. 마늘 액비를 줘서 그나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파리가 요거, 막 니리끼리 했었는데 마늘 액비 두번 먹고 아주 초록초록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저렇게 요즘 이 장미가 막이 병이 와가지고 흰거 밀가루 피 뿌려 놓듯이 이 병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애들은요 거름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키워야 돼요. 평상시에도 이런 아이들은 뭐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줍니다요. 이렇게 회복할 때더 많이 줍니다. 3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번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더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또 질문하시는 분이 또몇분 계시네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게 되면 궁금하시다는 다른 분도 궁금하지 않을까? 여기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꽃 피우느라고 너무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물을 주실 때는 세게 주시지, 자주 주는 것들은 세게 주시지 마시고 정말 조금만 타서 주세요. 너무 과하게 주면 또 저기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요것도 요새 한 3일에 한번 정도 먹고 있는데, 어때요? 초록초록하게 나오죠? 이게 바깥에 이파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지금 자주 먹고 있어요. 줄때 연하게, 약하게, 자주, 요렇게 주면 좋아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요렇게 하고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키우시는 식물을, 이거는 뭐 며칠에 한번 줄까요? 며칠에 한번 줄까요? 이것도 굉장히 안 해보신 분들은 궁금해 하시잖아요?
방법과 요령은 이런 거 풀떼기로 된거 이런 거는 연하게에서 2, 3일에 한번 주더라도 연하게에서 주세요. 연하게. 요런 싹소름도 주고 다 줍니다. 저도요. 주는데 연하게 해서 줘요. 요런 것들은 분갈이 한거 얼마 안된 거는 주시지 마시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 것도 그 장미 캄파채 다 잘랐어요. 다싹 자르니까 어때요? 새로 올라오면서 꽃을 요렇게 핍니다. 요거 혹시 구매해서 키우시는 분도 요렇게 다 이발하세요. 이발 저처럼 요렇게요. 새로 올라오죠. 요거 올라오는데 꽃대까지 요렇게 맺히는데 한달반 정도 걸렸어요. 뭐 이거 삭발을 싹 하고 바로 꽃을 내주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르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죠. 조금씩 잘랐어요. 3분의 1씩 한번 자르고 또 3분의 1 자르고 3분의 1 자르고 요렇게 잘랐어요. 왜냐면 여기서 꽃이 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먼저 자른데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려주고 있죠? 다음 자르고 다음 자르고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런 아이들도 먹여요. 지금 제가 먹이는데 연하게 해서 먹입니다. 많이 먹이는 게 아니고요. 물을 줄때 그냥 2, 3일에 한 번씩 먹입니다. 할때 하루 정도면 되는데요. 요렇게 해서 그냥 그 양이라는 게, 자, 한번 보세요. 요 정도로 희석해갖고 그냥 해요. 조금씩 그냥 물 주듯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 주듯이. 그러기 때문에 연하게 해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물 주듯이. 이렇게. 저번에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물 주듯이 그냥 줍니다. 물. 그러기 때문에 연하게 해서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 농도가 한꺼번에 진하게 해서 이렇게 자주 주는 것보다, 연하게 물줄 때, 이렇게 해서 하면 건강하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어요. 치자가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제가 그, 저기에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모양보다도 뭐 향이 그냥 진동합니다. 한 송이만 펴도 치다는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구스베리가 익고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변해 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다른 게또 질문사항이 계셨는데요. 다른 편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